와, 많이 자랐다. 여긴 다 풀이야. 웬일이야? 잡초지 이거. 안 심어가지고. 생각보다 안 나도 되나 봐. 그렇지. 그럼 그 다음에 당첨 안 시켜준다 그랬어. 310번. 응. 310. 와, 엄청 자랐어. 귀엽지? 자랐네. 이쁘게 자랐네. 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받아. 아니, 안 줘도 될 것 같아. 좀, 저, 고추는 줘야 될 것 같은데? 안 줘도 고추를? 이거 뭐 던지는 거야? 어. 고추 뭐 좀 사다가 심었지. 얘는 가지? 가지. 나 맞춰볼게. 응. 자. 응. 이거 쑥. 뭐시기? 쑥. 쑥? 헤드 너무한 거 아니야? 쑥값. 쑥값. 호박잎? 키위, 아니, 아니 케일. 저 배추 자란 거 봐, 상추. 엄청 이쁘지? 가지 봐. 가지. 얘 청양고추, 연한 건 청양고추고, 저거, 이거는 일반 고추고, 얘 뭐, 이게 얘. 얘? 응. 깻잎. 파프리카. 파프리카? 거기 개 주게? 방금 치면 얘도 좀 줄까? 줘도 돼. 너무 소심하게 준다. 막 뿌려. 안 돼요. 적당히 줘. 걔는 물 많이 먹는 애야. 승리가 더 잘 알아. 그럼 승리 한 세네 번 갔다 와 한 번. 재밌대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? 힘이 없네 요즘에. 네가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. 근데 상추는 너무 많을 텐데. 방울토마토나 이런 거 심어야지. 저것만 해도 엄청 먹을 텐데 우리. 야, 이 같은 방울을 좀 많이. 그렇지. 이거, 아, 이거 빨간색 하나 해. 똥, 똥가렸다고? 그렇게 싸거나 어쩔 수 없어. 이 친구가 강한 친구구만. 야, 승우야. 응. 다 뽑아버리면 되겠니? 하나는 심으라, 나 다 떼고. 아니, 하나만 심으라고, 하나만. 하나다. 하나 아니야, 여러 개. 그게 여러 개야. 여러 개야. 뿌리가 다 붙어있잖아. 강한 친구를 찾아야. 이 친구가 좀 강해 보인다. 그럼 그 집, 그럼 하나 꼭 심어. 너무 막 하는데? 땅을 나누는 이유가 뭐지? 땅을? 여러 사람한테 주려고. 아, 이렇게 저기 얘네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. 나도 왜 저러나 모르겠어. 저렇게 하면 많이 못 심는데 이렇게 나눠 갖고. 아, 그럼 면적이 줄어들잖아. 확 줄어들잖아. 박해면 안 되는데 뽑아야지. 뽑으면 뿌리가 죽잖아. 그냥 하나씩 뽑아야 뽑고 냅둬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뿌리가 잘리잖아. 튼실하 친구. 얘네는 사과 다 잘라. 얘는 뿌리가 튼실해. 응, 꼭 심어. 얘로 심어. 응. 됐죠? 응. 장놈 자식이네. 그게 풀이야. 풀인데 완전 케일같이 나는 케일이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. 거짓말쟁이야 얘? 응. 이 새끼 저거. 여기다 하나 있는 거 같은데? 이런 거. 어디? 이거. 응. 빼버리고. 케일이야. 여기 있다, 여기. 거기도 있어? 응. 뽑아버리고.
케일, 와, 케일 잘 자란다. 두 개는 놔도 되지 않나요? 응, 안 돼. 옆에 잡초. 다? 걔는 뭐 속 저기에서 떠먹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갖다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것도 저거 하는 거야. 이것도 막 엄청 이렇게 자라. 같이 있어서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야? 얘도 맛있겠다. 이 새끼, 이 새끼. 맛있겠지. 갔다가. 뭐야? 뭐 있어? 벌레 있어? 아니야. 속가도 원래 이렇게 따갑나? 어, 나 붙였네. 응. 따갑더라.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럼 이거 더 뽑아야 되네. 더 뽑아. 그럼 한 가지 더 뽑아야 돼. 응. 이렇게 봐봐, 아파트 이만큼. 그걸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. 진짜 애들은 이런 거 흙 만지면서 너무 너무 좋아하지. 정서적으로 너무 좋지. 원래 흙 만지면 좋아하잖아 애들아. 좋아해. 숟가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. 좋은 숟가 해도 나중에 이제 하나씩만 만든 다 터잖아. 이제 간접을 터지라면 되니까. 뭐 심었어요? 어 거기도 뭐 있어. 주바 여기 좀 떠올게. 이거 뭐 주줘야 된다. 물 한 통 더 와야 될 것 같아. 주말에 주고 온다. 이렇게 줘야 돼? 여기 줘. 잘 준다. 근데 원래 이 시간에 주지 말라 그랬는데. 왜?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주면 뺏어간대, 같이. 얘는 뺏어간대. 무슨 말 하는지. 그니까 지금 조금 날 뛰는 거 아니야? 저쪽, 저쪽. 서로, 서로 심으면 돼. 여기도 뭐 자랐네. 거기 심은 거야. 아, 심은 거야? 지금 심은 거야.